서해 가서 참고인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진술해 주시면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건 범인이 저한테... 또 그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고요? 범인이 검사님을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이학준 사건 때도 그렇고 어떻게 사건만 터지면 그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줄까요? 제가 내일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선배, 난 강검사 속을 정말 모르겠어요. 만약 고대수의 죽음에 연관돼 있다면 가장 먼저 다인이한테로 달려오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의 무관함을 증명하려고 했겠지. 하지만 이학준 현장에서도 강검사 혈흔이 나왔고 이번에도...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모든 시선을 강검사에게만 향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고대수 좀 부탁해. 아빠한테 좀 갔다 올게. 고대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다인이는요?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저, 검사님,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 공장에서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계장님이 믿으실 순 없겠지만. 아니요. 저도 알고 있어요. 특별한 힘을 가진 물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다인이를 식물인간이 되게 한 것도, 고대수를 죽게 만든 것도 다 앨범이라는 특별한 물건 때문입니다. 앨범을 펼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영혼이 갇히면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앨범에 생긴 그 사람의 사진을 찢게 되면 고대수처럼 되는 거군요. 근데 계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제가 그 앨범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사용한 적이 있었다니? 소영아. 그럼 그동안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미안하다.